지금 제 얘기는 상당히 쉬운 얘기이고 절대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뭐 이렇게 영어가 써 있는다고 해서 이제 초딩이나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만큼의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인 것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알면은 모두들 영어를 다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디 내 얘기를 정말 그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내가 뭐 이렇게 당신들한테 부탁해야 하는 것도 웃긴 거지만 뭐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 말든가. 자, 그 내가 그 문법 얘기를 잠깐만 할 텐데 길게 하지 말고. 그 왜냐하면은 그 계속 말했지만 웨스턴의 그 지금 그 마던이라는 근현대 문명, 마던은 근대와 현대를 나누지 않아요. 마던이란 말은 얼리 마던을 일본이 근세라고 번역하고 희한하게 뭐 마던은 근대, 그리고 현대는 뭐야? 그러니까 마던이라는 거는 저 유럽 이야기할 때는 서기 1500년 이후부터, 즉 이탈리안 전쟁 시작부터 500년간의 기간에 지금까지 이어서 계속 이걸 마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던이라는 거는 라틴어고 그냥 지금이라는 뜻이야. 지금. 그게 뭘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19세기가 마던 뭐 그런 게 아니야. 지금도 마던이고 16세기도 마던이야. 우리는 19세기가 고대고 고대 한글 소설인 거고. 이 문명이란 거는 게르만들이 중세 천년간 라틴어를 천년간 익힌 거야. 천년간 이걸 당신은 이 숫자를 기억을 해야 돼. 천년을 익힌 거야. 라틴어 공부만. 거기서 주과목이 트리비움이고 레토릭이고 그랜머고 로직이야. 말하기, 쓰기, 토론하기. 이거 단지 세 개야.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지금도 이걸 이어가는 거야. 언어학습은 여기서 가장 중심은 뭐야? 레토릭이라는 말이고 이거를 지금은 엘로퀘션이라는 단어로 표제어로 내세워서 지금 가르쳐요. 이게 19세기에 등장한 거라고. 18세기 말이나 19세기 다시. 왜냐면 중세가 완벽하게 제대로 잊혀졌었거든. 중세는 어마어마한 시기고 너무나 찬란한 시기야. 이스턴과 비교를 하면 쟤들이 이스턴의 역사를 몰라서 중세를 악마 취급하지만 당연히 근대와 마던이란 시기와 대비해서는 악마겠지만 동시대 이스턴과 대비해서는 정말 너무나 화려하려한 천국의 중세 유럽 천년이라는 거야. 그때 트리비움이라는 세 가지 과목에서 말하기, 쓰기, 토론하기지만 결국은 쓰기, 토론하기라는 것은 앞에 레토릭의 보조자료일 뿐이야. 레토릭의 그 어법을 그대로 그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그게 그랜머야. 오케이? 그랜머 글을 보면 그 글들 안에 그 사람의 그 인토네이션, 스타일, 어드레스 이런 게다 보여. 그게. 그 글들을 보면 사람들의 감정이 보이고 그걸 그 글에 심는 방법을 그들이 연구를 한 거야,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말할 때마다 뭐그 주원장의 허사 교문 이런 것도 내가 그냥 외우잖아. 그걸 어떻게 외워? 내가 말했기 때문에 외우는 거야. 그 레토릭의 다섯 가지 과목이 뭐였어? 인벤티오, 그리고 그 어사이먼트라는 인디시 피용과 하여튼 그 정렬하는 거. 그리고 또 뭐야? 인벤티오, 그 자료 찾는 거 공부하는 거, 어사이먼트, 그리고 엘로쿠티오, 말하는 거야. 스타일의, 여기 말하는 스타일의 그런 그, 제스처 같은 게다 들어가는 거야. 이 엘로쿠티오, 그리고 메모리아이, 그리고, 프로넌시에이션. 난 이거를 지금 그날 당신들한테 처음 말하고 나서 이 갑자기 이걸 말하는 거야. 왜 내가 이거 기억을 할수 있어?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말하면서 동시에 계속 내 귀를 때린단 말이야. 그럼 말하면서 내 이 구강구조를 써먹는 이 노력과 몸의 습이 내 몸이 기억을 하고 내가 기억을 해. 말하는 것 이상 기억하기 좋은 게 없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언어는 말이야, 말. 그래서 당신이나 당신들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애한테 돈줄 테니까 너가 배운 거 나한테 1시간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라 그래. 그것만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없어. 내가 영어를 너무나 잘해. 내가 이게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 이전까지도 나는 영어는 거의 탑이었어. 왜 그러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나보고 아침 8시에 애들한테 영어 강의를 하라고 했거든. 내가 그때 영어 실력이 특히나 늘었다고.
말한 것 이상으로 외우는 방법은 없어. 더하여 말할 때 되도록이면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잖니. 그거를 자기가 그만큼 절실하게 스터디를 해야 돼. 남들 앞에서 말을 하려면은. 그 남들한테 말한 것 이상으로 실력 키운다는 건 없어.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언어라는 그 이 글자는 뭐야? 말하는 그 소리 그대로를 담은 게 글자여야 해. 그래서 표음 문자만이 문명의 진도를 나가게 한 것이고, 표의 문자라는 한자는 철저하게 그 근본적으로 문명이 설 수가 없어. 그거는.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이 우리는 한자를 배워야만 해. 우리말을 잘 쓰기 위해서는 겉말만 쓰는 거는 어원을 모르는 그 워드 하나하나의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는 그 글 읽기는 읽지 않는 것과 똑같아. 지금 문해력이 없다는 것은 한자를 철저하게 버린 언어 정책에 의해서 그래. 국립표준어 어쩌고저쩌고 걔들이 완벽하게 그 인간들의 정신을 죽이고자 작정을 한 거야. 걔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 내셔널리즘은 사람 죽이는 거야. 이건 내셔널리즘은 인간을 말살한다. 이걸 당신들이 명심하도록 해. 그러면서 민족인이 외치라고. 그건 역사, 인류 역사의 항진 명제야. 자,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인간의 처음이고 끝이야. God is the Logos야. 요한복음의 시작이야. 정말 위대한 문장이고, 그 요한복음 그 신약 보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진하게 신앙이 들어간 사람들이 가장 탐색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야. 하루에 그 한 장 한 장 막 보면서 푸는 사람도 있다고. 깊이 빠지면은 그만큼 그게 글이 좋아. 왜냐면은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 고대 그리스 철학이 진하게 배인 사람이 작가야. 그거는 그 요한복음의 그 로고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그 사상을 철저하게 익힌 사람의 이야기고, 신약이 뭐 지저스가 죽은 사람 만났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다 저 거기에 있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거기에 그대로 있는 얘기들을 그게 계속 반복하면서 역사에서 써먹는 거야. 그런 재료들을 지저스라는 캐릭을 이용해서. 지저스는 진짜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라. 그 소크라테스의 얘기야 그게. 거기 있어. 소크라테스의 어디야. 아이, 넘어가자. 그런 거 고민하다 따다다 시간 다 간다. 소크라테스가 그 비웃는 말이거든. 그 문장은 그게 말이 되냐면서. 아, 그게 에로스 이야기 나오는 루키아스냐 뭐냐. 루시아스 이야기야 그게. 정말 최고의 책이야 플라톤 책은. 그런 문장들이 이미 다 있어. 그거를 지저스를 이용해서 아가페를 꺼내고 러브를 꺼내고 로고스를 꺼내고 신약 최고의 두 개의 단어를 꼽아라. 그냥 뭐야? Love 하고 got the word야. Word가 verb고 어제 말한. 그리고 이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말을 제대로 글에 그 소리 그대로 포님 그대로 담아야 되는 글이어야 하는 거야. 말이야 말 무조건. 그래서 중세에서 레토릭을 따로 가르치면서 가장 큰 도구가 뭐야? 글로서는 그래머야. 그래머라는 교재로 레토릭에 활용을 하는 거야. 레토릭과 그래머는 별개가 아니야. 어떻게 뭐 문법을 무시하고 뭐 말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법이고 그래머고 그래머 자체가 레토릭이야. 그래서 그래머로 이론을 정교하게 해서 그거를 레토릭할 때 써먹는 거야. 그 중세 천년간 내가 얘기했잖아. 그 중세 천년간 라틴어 배우기를 했다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머야. 그래머. Grammarians of Latin이라고 위키에서 검색하면은 토탈 72명이 나와. 72명대로의 72페이지가 각각 링크가 돼 있어. 그게 72명 자체에 대한 서술이 다 있는 거예요. 위키 영어에. 그렇게 드러난 사람만 해도 72명이고 안 드러난 사람도 그 이상이겠지. 역사적으로 이 문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 기억에 72명 중에 내 기억에 있는 사람이 티베리우스 클라디우스 도나투스야. 이 사람은 4,5세기 사람이야. 4,5세기라 하면 그 서로마가 막 망할 때야. 이때 이 사람이 쓴 책이 인테르프레타티오네스 베르길리아나이야. 버질. 비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는 책이 있어. 아이네이스를 영어로 아이네이드라고 하거든. 이 비르길리우스의 그 라틴어 책을 이 사람이 코멘터리 달면서 인테르프레타티온 한 거야.
이거는 이게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우리가 번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번역할 때 인터프리테이션이다. 그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게 이제 지금 많이 그게 역화가 된 거고 원래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것은 해석이야. 해석. 이 사람이 이 도나티우스가 두 명인데 티베리우스 도나티우스가 있고 이 도나티우스는 버질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해석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코멘트를 달면서 이 책이 이게 이 사람의 그 양력은 몰라. 대략 이 시대 사람인 것만 알고 출생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 책이 서기 1438년에 발견이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막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도는 게 1450년이야. 구텐베르크 첫 프린트물이 그때 이제 그 시드라고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리스 와 로마의 책들을 본격적으로 인쇄를 한 거야. 그때 처음 나오는 게 아니지 당연히. 그 이제는 필사를 한 거고 퍼블리싱이 중요한 거야. 프린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은 퍼블리싱 문화가 넘쳐난 땅이었고 그 프린트하고 퍼블리싱하고 그걸 헷갈리면 안 돼. 뭐 대단한 프린트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야. 오히려 어제 말했다시피 그 프린트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상만 공고히 한 거야. 오히려 인간들을 바보로 만든 게 오히려 그 동해 이스턴의 인쇄기야. 퍼블리싱을 완벽하게 국가에도 독점을 했잖냐. 이들이 보이고자 하는 이야기만 보게 했잖니. 그래서 21세기에도 이제 지들이 보이고 싶은 공자 맹자만을 위해서 세상에 그거를 공중파로 황금 시간대에 뿌리는 거고 이 나라는 보수니 진보니 똑같은 애들이야. 박정희가 버리지 못한 게 충효절을 충효예로 갖고 와서 조선시대 인물들을 화폐를 통해서 조선의 상징들을 도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문제인식 없이 그 진보라는 사람들은 그 유교사상을 공중파 황금시간대에 뿌리는 거야. 그거는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거는 정말 집단학살이 안 돼. 학살. 난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뭐 이런 말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뭐 있지 않겠어? 아, 그건 개인에 대한 잘못은 난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거는 권력이 너무나 그 다스리기 좋아하는 거니까 조폭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유교야. 안 그렇겠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재벌들도 저렇게 당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재벌들이 저렇게 당해서 싸그리 왜냐면 재벌들 자체가 철저한 유교의 가족들이야. 그게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가장 그래도 이나마 이 나라에서 재벌들이 가장 모랄이 높아. 당신들이 보기엔 그 재벌 가족들이 뭐 상당히 그 모랄이 도덕 윤리가 낮아 보이겠지만 천만의 말씀. 그들이 가장 이 나라에서 그나마 그게 모랄이 상당히 높은 거야. 그게 최고야. 그 우리 이 나라 재벌의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근데 그들 자체가 철저하게 모두들 유교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바뀐 사람들이야. 그들이 반격을 당하는 거야. 그 같은 유교로 인해서.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해 뭐 관심은 없지만 나는 나 개인적인 생각이야. 상당히 난 틀리다고 생각해. 내 생각이. 그래서 그 오류를 난 수정해 갈게. 내 생각이 많이 틀릴 거야. 그래서 이 사람 그 문법책이 이때 발견이 돼서 구텐베르크로 이제 찍을 때 1488년부터 1599까지 111년 동안에 55판을 찍은 거야. 55판을. 그러니까 이 에디션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쇄 개념이고 대개 한 그 사람들 책 한 보면은 17세기에 뭐 한 번 인쇄할 때 2, 3천 부를 찍는단 말이야. 뭐 지금은 책 읽는 거를 지금처럼 흔하게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첫 판을 꿈의 해석을 800부를 찍었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시크부터 다 팔리는데 10년 걸렸어 이게. 무지 찍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문법책이거든. 로마 라틴어 문법책.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배움의 처음이고 끝이 이런 문법책이야. 이런 문법책을 이스턴은 문법이란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 어제 말했던 뭐 저기 수나라의 절운이라는 거나 송나라 때 발간한 운경이라는 건 단지 중국 애들의 그 정확한 발음하자라는 게지. 발음은 그 발음 얘기하는 게 문법이 아니야. 그딴 거야. 발음 얘기하는 거는 레토릭에서의 프로넌시에이션 부분이야. 오직 그것만 하는 거라고 중국 외에.
글 글자하고 이 말하고 그 말의 소리를 글자가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해야만 했었다고 중국은. 그리고 이런 문법에 대해서 전혀 이스턴 전혀 몰랐다가 일본이 자비에르 들어오고 나서 서기 1700년 직후에 두 명이 등장해서 이 문법을 받아쓰기 시작한 거야. 그 100년 후에 중국이 그대로 웨스턴 거를 그대로 번역 그대로 카피를 하고 그다음 모태똥 때에서야 지금의 문법을 용어를 만든 거야 걔들이. 우리는 문법을 언제 알아? 우리나라 한국어 사전이랑 시작이 누구니? 주지경의 그 말모의 그런 그 노트들이야. 그게 1910몇 년이잖니. 우리말의 사전이 어딨니? 사전이. 옛날에 그런 사전이라고 뭐 그 당신들은 읽었겠지만 최세진의 유아비니 신중유아비니 이게 그냥 그 한자의 음에 대한 훈이야. 훈 그냥 그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한 이게 이천자에 있는 게 유아비고 신중유아비야. 뭔 사전이 있어 우리말 말의 사전이. 하물며 뭔 문법이 있고 뭘 일제가 한글 탄압 어쩌고저쩌고 전에 조선 당신들의 이야기를 반추해와 어떻게 모든 걸 다 일본 탓만 하니 일본 탓하면은 뭐 마음이 편해지니 당신들은 그렇게 열등감 콤플렉스 쪽 속에 쩔어 살면서 정의놀이하고 자위질 할지언정 그걸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면 안 되지. 아무리 그걸로 돈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당신들이 돈벌이의 명예놀이를 하겠지만 그걸 아이들한테까지 주입시키는 거는 거대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많이 틀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문법 하면은 이제 초창기에도 이렇게 72명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로저 베이컨이야. 영국에 이 사람이 1220년생이야.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사람보다 동생이야. 1225야 그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저 베이컨이 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에서 영국에서 경험주의가 나온 거야. 어? 프랜시스 베이컨이 로저 베이컨이 있었기 때문에 프랜시스 베이컨이 나온 거. 로저 베이컨이 있고 또 누가 있어 잉글랜드에. 바로 오컴의 윌리엄이 나온다고. 그리고 저기 뭐야 스코투스가 스코틀랜드 사람이란 말이야. 스코투스가 잉글랜드에 와서 공부해서 파리로 나간 거고 그래서 독일에서 죽은 거고. 이게 잉글랜드란 나라가 정말 웃긴 나라야.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인물을 벌써 이때 낳았냐 이거야. 정말 독특한 나라가 이 잉글랜드야. 아,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잉글랜드가 이럴 수밖에. 이 정말 웃긴 나라야. 이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이 로저 베이컨 자체가 벌써 빛을 연구하기 시작해. 광학의 시조야. 경험주의의 할아버지님이고 그리고 뭐야? 무엇이든 다 발명할 수가 있어. 그게 결코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 왜? 그것은 또 신을 한 차원 더 높게 두면 되는 거니까. 조선과 달라. 전혀 유학과 다르고. 유학에서는 먼짓만 하면 하늘의 뜻 성리를 거부하고 그 거역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이규보의 책처럼 냉장고조차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얘들은 달라. 뭔 짓을 하던 간에 하나님은 얘들이 신은 그 그리스도의 신은 그 위에 두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물질문명 얘들한테 쓸 수가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 이 로저 베이컨의 책 중에 여러 그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연금술의 대가니 많은 그런 발명품 이야기도 있지만 이 사람이 꼭지 중에 하나는 숨마 그라마티카야. 숨마 그라마티카고 이게 문법에 대해서 숨마야. 그라마티카는 그라머라는 거는 여성형이야. 여성형. 여성형 남미티브 명사라 해서 그라마티카야 이거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게.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theology의 테올로기카야. 테올로기카. 미안해. 저기 토마스 아퀴나의 신학대전을 뭐라고 하냐면 숨마 테올로기카 또는 여기 얘 이상하게 여기 두 개가 있어 제목이. 테올로기카 아니면 테올로기아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위키 영어를 보면은 요 두 개 중에 이 또는으로 그 본문에서는 말을 하지만 제목은 숨마 테올로기카로서 그렇지만 이상하게 두 개가 다 같다라고 해서 서술하거든. 뭐 이런
기카라 테올로 기카 또는 테올로 기아이라고 합니다라고 이제 서술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뭐 이제 걔들이 영어로 어떻게 했냐면 오버뷰라 그래. 오버뷰 순말을 오버뷰 이렇게 해서 오버뷰 오브 세얼러지 오버뷰 오브 그랜머리 그랜머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랜머에 대한 오버뷰라는 거야. 썸머리라는 거야. 걔들은 신학에 대한 썸머리라는 거야. 순마가 신학 대전 오컴의 윌리엄이 오컴의 윌리엄도 위대한 사람이야. 오컴의 윌리엄으로 인해서 로직스라는 로직이 생긴 거고 이게 포지티브 로직스라는 그 러셀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논리 실증주의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컴퓨터와 AI는 정확하게 이 흐름으로 가서 만든 거야. 이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오컴의 윌리엄이야. 이 사람들이 결코 공허한 이야기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을 너무나 몰라서 이 철학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이 공허한 관념 속에만 묻혀서 이 리얼한 이들 이야기를 영어로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참 재미있게 가르치지 못하는 건데 정말 리얼한 거야. 이 사람들은 공허한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래서 오컴의 윌리엄은 순마 로기카이라고 하거든. 이게 논리학 대전, 논리 대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 이 신학 대전에 테올로기카와 테올로기아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번역된 거야. 둘 중에 하나가. 그래 내가 이거 혹시나 해서 뒤져봤거든. 누가 이거 이걸 판정 내리는 사람이 있나 그냥 확실히 걔들은 수준이 나랑 좀 비슷한데. 그니까 누가 이제 절 질문한 거야. 테올로 기아와 테올로 기카와 아이하고 대체 어떤 단어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뭐 거기 구글 앤서에서는 테올로 기 아이가 맞다 이렇게 윈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후대에 번역하면서 이게 제목이 아마 아퀴나스가 이 제목을 다른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영어에 막 프린트가 되면서 지들끼리 막 이게 막 잘못 프린트가 되면서 누구는 테올로 기카라고 하고 누구는 테올로 기아이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금 밑에 답에다가 그럼 대체 누가 맞고 틀린 거냐? 윈너는 둘째 치고 윈너가 옳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윈너를 이 테올로 기아이로 했던데 근데 위키 영어는 테올로 기카를 제목으로 뽑았거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말이야. 이게 테올로 기아이라는 게. 이거는 잘못 문법적으로 틀린 단어야. 이거는 이걸 쓸 수가 없어. 순마라는 게 수무스야. 최상급이야. 이거는 더 하이스트 더 업퍼리스트야. 가장 최고 더 하이 가장 최고이라 뜻이야. 최상급이야. 이거는 최상급의 순마는 여성형이야. 피메일 여성형이야. 순마라는 거는 뒤에 명사가 여성이면은 이거는 어드젝티브란 말이야. 어드젝티브에서 뒤에 격에 따라야 돼. 어드젝티브 라틴어에서의 그 법칙은 그람마티카가 여자기 때문에 순무스라고 하나 순마라고 한 거야. 테올로기카가 여자야. 테올로기카는 테올로기쿠스의 여성형이야. 그래 쿠스 붙이면 뭐야? 어드젝티브에서 나온이 된 거란 말이야. 테올로지 뭔가 딱 점으로 지켜서 나온으로 한 건 다 애매한 거야. 이런 추상적인 명사들은. 그래서 신학적인 같은 것 이런 뜻이야. 이렇게 밖에 어드젝티브를 많이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언어적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그것의 여성형이야. 이거는 그라마티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라마티쿠스의 여성형일 거야. 그 문법적인 것. 그래서 반드시 테올로기 카야 돼. 테올로기 아이에서는 순마가 이거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이게 순마가 명사로도 혹격으로도 데이비티브로도 절대 붙일 수가 없어. 이거는 잘못된 단어야. 이거는 근데 이것에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말이 없더라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말이야. 그래서 순마 테올로기 카로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오버뷰가 아니야. 신학의 오버뷰가 아니야. 최고야. 최고의 신학 적인 이야기. 최고의 그랜머란 뜻이야. 오버뷰가 아니야. 그래 시참 영어하는 애들이 지금 문제야. 이 라틴어를 안 해서 제대로 안 해 애들이. 그 라틴어에 대한 그 소스들은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놨거든 지금 얘들이. 이제 그 보기 쉽게. 근데 정작 그거를 제대로 읽을 줄은 몰라 애들이. 순마라는 건 최고야. 로저 베이컨은 최고의 문법책을 낸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 갖고 이 로저 베이컨이 하는 말이 자 내가 이 문법책을 냈으니까 앞으로 이런 법칙하에
그 외국어를 너 빨리 시켜봐라. 나는 외국어를 뭐 10여 1, 20여이면 다 뗄 수 있다고 하거든. 로저 베이커는. 왜냐면 쟤는 다 다이얼렉틱이니까 이 법칙만 제대로 알면 배울 수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이 문법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법 개념이 너무나 없어갖고 뭐 문법을 먼저 해야 되냐는 말하니까 너 얼마나 무지함 그따구 소리를 하냐고. 이 문법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스. 응?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이라고 있어. 오르가논. 오르가논. 이건 그리스어고, 이 그리스어의, 이거를 트랜슬리터레이션이라 그래. 트랜슬리터레이션. 응? 레터를 그대로 옮긴 거야, 그냥. 이 그리스어의 그 레터들을 모양이 다르잖아. 똑같은 레터로 이 라틴어로 그냥 옮길 뿐이야. 뜻을 번역하는 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 그래서 오르가논이라는 게 툴이야, 툴. 그 연장. 도구. 집 지을 때 도구. 그래서 이 오르가논이 도구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강의할 때 일체적으로 써먹은 도구란 뜻이고, 다음으로는, 세상을 설명하는 도구야. 세상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섯 개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한 거야. 앞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거는 이런 틀을 활용해서 풀어라 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이고, 웨스턴의 문명은 이 오르가논이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오르가논을 새로 업그레이드 한 게 프랜시스 베이컨의 노바 오르가, 똑같은 거야. 뉴 오르가논이야. 똑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오르가논 중에서 지금 당시 시대에 맞지 않는 거를 수정 보완해서 쓴 게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 경험주의 시조님이시고, 이 사람의 그 이제 여섯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만 하자고. 가장 첫 번째가 카테고리야. 카테고리가 우리 카테고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카테고리야. 뭐 카테고리 구름 모양 할 때 그 카테고리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온 인터프리테이션, 영어로 이게 아까 그거야. 그 도나투스가 쓴 책 제목 인테르프레타티오네스, 아이네이스를 해석하고 코멘터를 다룬 아이네이스란 책은 정말 최고의 책이야. 난 저 책들을,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책들을 상당히 많이 진하게 봤어. 원문과 비교해 가면서. 뭐 다 원문과 비교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읽어야 돼 그거를. 너무나 재밌게. 그래서 일리아스 오디세이 반드시 봐야 되고,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안 읽으면 플라톤이 절대 읽힐 수가 없고, 그리스 로마가 읽혀지지 않고, 그리스 로마를 모르면 유럽사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유럽사나 특히 또 철학 얘기하는 인간들 중에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리고 아이네이스, 더하여 고대 그리스 미그 그 전문들을 읽지 않은 인간들은 유럽사, 철학사 논하지 마라. 교수짓 하지 말고. 그 양심 있으면 그래야지.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 많이 틀릴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틀리다고 또 사과의 그 스크린을 띄울게. 뭐 저기 보는 인간들도 없어도. 그래서 오르가논의 이 번역에 이걸 이제 이 인터프리테이션을 일본은 명제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중국이 해석편 이렇게 번역했어. 해석편이 아주 맞는 말이고 명제론은 틀린 말이야. 이건 해석편이 맞아. 이건 해석이야, 해석. 이게 원어로 팽글자로 쓰면 페르 헤르메니아스라는 거야. 헤르메니아스가 허뮤니틱스라는 해석하는 거야. 글의 의미를 푸는 게 허뮤니틱스야. 허뮤니틱스라는 게 헤르메니아스에서 왔어. 헤르메니아스라는 것 자체가 해석하는 거야, 푸는 거. 명제론의 그 명제라는 말은 일본의 서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자로 서주고 니시 아마네라는 사람이야. 메이지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한 그때 에도 시대에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유자 꼰대인 거야. 이 사람도 유학자 집안이고, 그 집안이 의사야, 의사. 일본에서 메이지 때 최첨단의 지식인은 의사야. 왜냐하면 의사들이 특히나 네덜란드 대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그 의학을 가져오면서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서양 문물에 눈을 뜨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앞선 사람들이 의사 집안들이야. 이 사람도 의사이면서 유학자였다가 완벽하게 버리고 네덜란드까지 유학을 가서, 내전 와중에도 네덜란드에,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철학 쪽 분야를
다 배워서 갖고 와서 그거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철학 단어들은 대부분 이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철학, 철학이라는 단어, 철학, 이성, 객관, 주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우리가 지금 근대에 흔히 쓰는 단어들 있잖아. 그 단어들의 상당수는 이 니시야마네가 번역한 한자들을 우리는 발음기호로 쓰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 이제 어디 가서 하지 마. 그러면 저기 니 적폐가 돼서 큰일 나. 라고 내가 오해할 수도 있어. 내 말이 틀릴 거야. 설마 그 뭐 21세기 천명 대명천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지? 그런데 잘못 번역한 거야. 이 사람이 번역한 중에 다른 나 틀린 말이 많지만 대단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번역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저들 책을 좀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저 번역이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로 인터프리테이션 식으로 번역을 한 거야. 이건 해석이 맞아, 해석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라는 거야,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특히나 감춘 거야, 이거는. 카테고리라는 거는. 세상을 설명한다는 건 뭐야? 그건 특히나, 그래서 뭐겠어요? 내추럴 사이언스란 말이야. 그래서 내추럴 사이언스를 간판으로 꺼내서 다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내추럴 필라소피가 없었다는 게 아니야. 그 전에 당연히 내추럴 필라소피의 나라였어, 고대 그리스는. 소크라테스는 내추럴 필라소피의 스승한테서 배운 사람이야. 그러다가 내추럴 필라소피를 버리고 자기만의 에티칼의 오브젝트, 추상적인 오브젝트를 탐구했을 뿐이야, 소크라테스. 테스는. 그러나 이거를 그런 내추럴 필라소피를 제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걸 간판을 꺼낸 사람이 네이처라는 그리스어 히로, 나는 나타, 그걸 꺼내서 제대로 간판 다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그 내추럴 사이언스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잖냐. 그럴 때 과연 저 자연 그 내추럴 필라소피인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게 다 메저먼트라는 어떤 트레이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자연과학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지? 새에 대해서 설명하자. 새란 새를 다 주어로 쓰고 새는 뭘로 돼 있어? 뭐 날개 몇 개, 다리 몇 개, 발가락 몇 개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파들어가서 디스크라이브, 디스크립션 설명하는 게 자연과학이야. 세세하게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찾는 그 규칙을 네이처라고 이름을 짓는 거야. 라틴어로 나투르 하면서. 그래서 그 궁극적인 보이지 않는 네이처를 찾는 게 자연과학이란 말이야. 그 리얼한 경험적인 리얼함을 통해서 그럴 때 그 보는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카테고리야. 이 카테고리를 10개로 나눈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10개 각각 별로 세부적으로 또 나눈 거고. 그러니까 그게 한약방에 가면 뒤에 이렇게 빡 그 여러 서랍들 있잖아. 보기 좋게. 그게 카테고리야. 원래 카테고리란 말은 그런 그룹이 아니야. 카테고리라는 말은 그 소크라테스의 그 어팔러지라는 말의 상대말이야. 어팔러지가 번역을 어떻게 하니? 변론이라고 한다면 어팔러지는 변명이 아니야. 변명이 없. 더구나 사과는, 사과라는 이 개념은 소크라테스의 어팔러지의 그 슬픈 법정 때문에 나중에 그 사과라는 말이 나온 거고, 어팔러지라는 거는 그리스 아테나인은 법정의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고소고발인이 너는 이러한 죄목이다 라는 거를 조목조목 죄로 나열을 하는 거야. 그게 카테고리야. 검사의 진술이야, 이게. 검사라는, 그러니까 저기는 그때는 검사라는 게 없어. 고소고발인의 진술. 상대에 대한 죄를 말하려면 장하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첫째는 무엇, 둘째는 무엇, 셋째는 무엇, 무엇에 대한 서브적인 어떤 죄, 뭐, 이렇게 분명, 얘들은 뭐라, 레토릭의 나라란 말이야, 이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돼. 아주 크리티컬하게 딱딱 선을 그으면서. 이게 카테고리의 원래 의미야. 고소고발자의 논리적인 말들, 이런 뜻이야. 어팔러지는 뭐야? 소크라테스가 피소를 당한 거란 말이야. 자기 변호를 자기가 하는 거야. 나는 이러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게 어팔러지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변론? 하여튼 그게 어팔러지야. 뭔 의미인지 알겠지? 이게 나중에 그 고소고발자의 그 논리적인 그룹핑된 그런 논거들이 그룹이라는 개념으로 간 게 카테고리야. 카테고리가 10개란 말이에요. 10개. 이 10개 안으로 각각별로 또 서브에 서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는 출판을 안 했다고. 이거는 자기가 개인적인 강의 노트로 잘난 척 해야 되잖니. 개인적인 템플릿을 쥐고 있다가 그때그때 써먹었을 뿐이야. 그래, 이 카테고리는 특히 죽어서 그 제자들이 꺼내서 그 출판을 한 거야. 그래서 카테고리가 1번이 뭐야? 우시아라는 주어야. 서브젝트고 서브젝티브라는 건 그 티브, 오브젝트, 오브젝티브의 티브는 뭐야? 자리야, 자리. 주어 자리, 오브젝티브 자리. 그래서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 하는 거야. 그래서 서브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9개의 그룹이야. 나머지 이해돼? 또 서브젝트도 그 서브젝트의 서술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주어 서술어에 의해 얽히는 게 프레디케이트라는 서술어. 가장 자연과학은 뭐다? 주어를 팍팍팍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자연과학이고, 그것 자체가 또한 뭐야? 문장이야. 문장, 사람의 말도 역시나 그렇게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사람의 레토릭의 말이고 그래머의 언어야. 이해돼? 거기서 나온 게 문법이야. 이 문법의 시작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서 배우는 거지만 플라톤은 완전히 생깐인간이고, 그의 모든 건 다 소크라테스에서 나와서 그걸 플라톤이 전했을 뿐이고, 그 모든 아이디어는 다 소크라테스한테 있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은 이론서를 쓰지 않았어. 플라톤은 오직 그 소크라테스를 캐릭으로 그 희곡을 썼을 뿐이야. 희곡. 뭐 연극 대본이야? 그거는 드라마야,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가 뭔지 아니? 플라톤 전집이야. 나한테 100억을 주면 내가 당신들한테 눈물 절절 흘리게끔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러한 문법을 로마가 받아서 쓰는 거고, 이거를 다시 받아서 중세 천년 동안 눈에 보이는 72명, 이 바닥에 또한 수백 명이 있는 거지. 이들이 계속 이 문법 그래머를 아리스토텔레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이게 천년 익혀서 마던의 물질 문명이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 이 바닥에서 데카르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데카르트가 여기에서 나왔고, 그 엘락트로닉스는 서기 1600년에 그 사람이 여기 이런 바닥에서 나온 거고, 칸트가 나온 거고, 뉴턴이 나온 거고, 그 이전에 케플러가 나온 거고, 라이프니시가 나온 거고, 쭉쭉쭉쭉 해서 아인슈타인까지 오직 이 바닥에서만 나온 거야. 알겠지? 말이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밌는 얘기지, 그지?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지금 내 얘기는 정말 재밌는 얘기고, 알아두면 너무 좋고, 이거 알면, 이런 걸 알면 이제 영어가 쉬워져. 내가 이제 영어가 얼마나 쉬운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그걸 내가 보여주고. 우리 이 세상에서 나만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 어? 이런 얘기를 누가 알아. 그래서 내가 뭐 구독자를 많이 챙겨서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야. 당신들한테 이런 아름다웠고 깊은 얘기들을 정말 그 지금 제대로 알고자 하는 정말 이 인류의 프레터니티, 이 형제, 이런 거 반 사람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 구독자 1000명 좀 빨리 좀 만들어줘. 그래야지 그렇게 빨리 만 명 되고 그랬단 말이야. 내가 뭐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절대 아니야. 이거 나를 어떻게 보고 당신들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많이 이게 좋으면 좀 많이 많이 좀 전파를 좀 해줘. 이게 좋아요 이렇게 많이 눌러주고 이게 그게 내가 결코 내가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무나 좋은 얘기 서로 많은 사람이 듣게 좀 해줘야지. 그래. 고마워. 뭐 고마. 아니 당신들이 솔직히 이건 나한테 고마워야지. 이런 얘기를 어디서든지 나 빨리 나한테 고맙다 그래. 그래.